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에 라이브 시간을 멋지게가 아닌 우왕좌왕 뭐 이렇게 어수선하게끔 끝난 나름 재밌었어요. 나름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라이브 영상을 왜 안 올려주시냐고 하는데 아직까지 올릴만하지가 않아요. 막 지금 막 소리도 안 나왔다 막 그 우왕좌왕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즐기는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좀 더 그 우왕좌왕이 없고 조금 더 알차게끔 나오면은 올려드릴게요. 당분간은 우왕좌왕일 것 같아서 당분간은 들어오신 분들하고 그냥 떠들다가 끝날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정돈되면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땀이 분들 입학이 엄청 저조하죠. 자, 그런 분들이 계시죠. 따미가 어떻게 해야 되고 따미가 되면 뭐가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따미로 입학하신 분들 중에서 숙제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장학 선물이 일단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쯤에 대해서는 파티를 할 거예요. 따미 파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내년 봄에는 따미 MT도 계획하고 따미 분들은 숙제를 우선적으로 제가 봐드릴 거면서 따미 세미나에도 여러분들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미가 뭐 별거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따미 분들을 위한 준비를 점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따미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면 빨리 따미 번호를 그 부여받는 방법은 카카오톡 플러스 립바에 가셔서 이렇게 준비물, 옷 만들기 준비물 사진 한 장하고 포부, 나는 진짜 옷을 잘 만들게 되면은 뭘 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한 줄만 써서 립바로 보내주시면은 따미 번호가 부여됩니다. 지금 한 190몇 번까지 지금 따미가 지금 부여가 됐는데 점점 따미가 많아질수록 저 립바도 따미 분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따미로 많이 가입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옷은 라운드 자켓이에요. 라운드 자켓, 일명 샤넬 자켓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겠네요. 초보자들이. 아니, 옷 만들기 정석은 쉬운 것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지금 초보자들 분들이 지금 데모 준비를 하시는데 아직 데모 하지 마시고요. 자, 간단해요. 림바가 쉬운 거를 만든다고 했지 입지 못하는 옷을 만든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쉽더라도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입지도 못하는 옷들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에다가 팽개쳐 놓은 것도 많이 있지 않나요? 아무리 초보자라도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누군가에게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자, 저 립바가 말씀드린 거는 쉬운 패턴을 가지고 퀄리티 있는 옷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옷은 샤넬 자켓이에요. 자, 샤넬 자켓 보면 딱 원단이 생각나죠. 트위드 원단. 그 트위드 원단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셔도 되고 그냥 면이라든지 무슨 그 약간 조금 두꺼운 원단으로 라운드를 해서 만드시면 돼요. 굉장히 그 아웃포켓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자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도전하는데 이게 뭐냐면 초보자들이 만들기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에게 자켓 하면 겁부터 나는데 의외로 제가 보기에 원피스부터 쉬울 수 있어요. 안감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원단만 좋은 거 써주시면 퀄리티도 좀 더 높게 보이면서 실력도 업해 보이는 트위드 자켓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드 원단, 이게 트위드라는 원단이잖아요. 자, 트위드 원단은 올이 잘 풀려요. 올이 잘 풀리고 좀 뭔가 축축 이런 늘어나는 정도가 있어서 100% 얇은 실크 심지를 다 전체 소매 몸판 다 붙이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옷이 오래가고 틀어짐이 없어요. 트위드 원단은 다른 거 없어요. 전체 심지를 붙여야지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 광목으로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트위드로 도전해 보실 때 이렇게 수술이 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봉제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설명해 드릴 건데 트임은 옆에 뭐 이렇게 뭐 프린지 이렇게 수술처럼 쭉 달리는 거는 뭐 여기 원단에다 끝부분 잘라가지고 풀르는 게 아니에요. 옷을 만들어 놓고 얘로
띠로 1인치 정도 잘라서 물려줘 가서 두 겹 정도에서 물려서 그리고 풀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풍성하게끔 예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트위드로 만드실 때는 그런 점을 유의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단은 여러분들이 트위드 원단으로 만드시면은 이 디자인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샤넬 자켓이라고 말하는 요 디자인을 뜰 건데, 자, 디자인 살짝 보시면 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자켓이나 원피스나 뭐 코트나 패턴이 그렇게 열분과 진동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 패턴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원피스보다 더 쉬우니까요. 자, 보시면 라운드에 직선으로 내려서 여기 프린지 막 수술 같은 경우 달렸네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서 아웃포켓 하나 이렇게 달면서 아웃포켓 끝부분에다도 수술을 물려주는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이 샤넬 트위드 원단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면이나 뭐 이렇게 면 같은 경우도 괜찮고 뭐 울, 모직 뭐 다 괜찮겠죠. 라운드로 해가지고 앞에 달아서 앞에다가 단추로 염일게요. 단추로 염여주셔도 되고 고리 단추로 바르셔도 되는데 다 단추로 염이고 아웃포켓 하고 자 기장을 보니까 중립 정도로 나오면서 소매는 트임이 소매 부분에다가 트임 정도 넣었습니다. 자 먼저 패턴 들어갈 때 뭐 해야 되죠? 기장! 빙고! 기장을 넣어야 되는데 기장을 허리서부터 중립까지 정도 나오니까 22 정도 한번 놔볼 거야. 22 정도 기장을 좀 짧게 놓을게. 아! 뭐 저는 뭐 나는 조금 더 기장을 긴 거 하고 싶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자 요번에는 22 정도로 중립 정도만 오는 요 디자인을 참고해서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장을 놓는다. 여러분 이제는 저 림밥 패턴 뜨는 거 많이 봐서 좀 쉽지 않나요? 아직까지도 어렵나요? 자 먼저 기장을 놓는다. 1번 자 기장을 22 정도만 놓을게요. 자 기장을 놨어요. 다음 2번 뭐예요? 그렇죠. 뒷중심을 가지고 뒷중심을 기장에다가 놓고 고정한다. 자 그려준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빙고 품을 나간다. 맞는 듯하게 입어야지만 예뻐요.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약간 여유있게 하셔도 되는데 자 지금 전 반인치만 여유있게 해볼게요. 반인치만 나가고 나간 거에 반을 내려라 그랬더니 나간 거에 4분의 1 반인치 나갔으니까 4분의 1 나가서 여기 2분의 1 나가고 4분의 1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여러분 여태까지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없었는데 왜 여기 다트가 있는지 요 다트가 왜 있는지를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원형 패턴 제가 뜬 거 약간 옷 만들기 정석 초반에 가면은 패턴 뜨는 거 중에서 원형 패턴 뜨는 걸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실은 이렇게 패턴 앞판 뒷판 맞추면 뒷판이 요만큼 다트 분량만큼 커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옷은 다트가 잡지가 않아요. 요 부분은 홈 줄이기 홈 줄이기라고 해서 이렇게 옷담수로 박아서 살살살 당겨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자, 요 다트가 왜 생겼는지는 나중에 좀 시간 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요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뒷판이 크다, 원래가. 커서 홈 줄이기로 앞판에 맞춰서 가는 거다까지만 알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이 아니에요. 자, 이게 직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홈 줄이기를 안 들어갈 거 브라우스나 원피스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가도 되는데 지금 자켓을 갈 때는 몸에 좀 맞는 걸 할 때는 꼭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에요. 곡선. 얘가 직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직선으로 놓으면 이만큼 곡이 나오는 거예요. 암홀자로 숨을 그려주시고 자 어깨는 맞을 거니까 어깨랑 얘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시고 허리 부분 표시해 주시고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박스로 갈까요? 그래도 약간 허리 라인이 조금 들어가는 게 예쁘겠죠. 자 그러니까 허리 라인 살짝 들어갈 거기 때문에 뒷중심에서 한 반인치나 4분의 3 정도를 칠게요. 자 4분의 3 정도 쳐서 자 지금 또 어렵다고 하시는데 타이트한 거 들어갈 때 타이트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허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잡아줘야지만 그 루즈한 핏이 나올 때도 예뻐요. 붕 뜨고 있으면 너무 안 예뻐요. 앞으로 자켓을 할 때는
뒷부분은 무조건 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금 잘 보세요. 곡자 쓰는 거. 자, 곡자를 진동과 진동 반 정도에서 곡자로 자, 얘랑 연결을 할 건데 이렇게 연결을 할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얘랑 여기다가 여기 2등분 점과 얘랑 연결을 할 때는 얘가 연결이 아니라 반이 정도 위를 보면서 한번 굽고 얘를 그대로 돌려서 2번 굽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 모양대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와 여기의 중간선서부터 자 여기랑 연결할 때는 여기 선의 반인치 위를 보면서 그리고 자를 돌려서 연결시켜 준다. 요게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요만큼 모자라잖아. 요만큼 부분은 여기 앞에 부분 연장해 주셔야 돼요. 자 얘를 먼저 1번 얘를 먼저 치는 거예요. 뒷부분에서 그 다음에 품을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다 보니까 품을 여기랑 맞춰서 나간 다음에 여유를 반인치 정도 여기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자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 부분 나가기 전에 여기 부분을 1번 뒤를 치고 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앞에를 나간 다음에 반인치 여유를 주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허리 라인을 조금 늦추예요. 자 여기 나간 데에서 그대로 내린 데에서 1인치 정도 칠까요? 1인치 정도 자 이런 좀 그러면 허리가 한 48에 30, 30단 그래도 여유로워요. 그래도 여유롭기 때문에 뭔가 타이트 더 루즈하고 싶으면 더 루즈하게끔 그냥 H라인으로 가셔도 되고요. 나는 허리가 없어! 나는 가슴과 허리가 똑같아! 라고 하신 분은 똑바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실 수도 있고요. 힙이 좀 커, 나는. 그러면 잘 봐요. 자, 힙이 좀 그렇게 크지 않고 보통이다 그러면 똑바로 내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가 골반이 이렇게 좀 커 라고 하면은 자 쓰는 거 또 잘 보세요. 자 얘랑 연결을 할 건데 얘랑 연결을 할 때는 항상 좀 밑에를 보시는 거예요. 밑에를 보고 두 번 또 이렇게 자 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쓰는 거 자 천천히 잘 볼게요. 그러니까 힙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리고 골반에도 살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은 뒤를 직선으로 내리셔도 돼요. 자, 그런데 나는 골반에 살도 많고 힙도 커. 라고 하면 자를 쓰는데 얘랑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두 번, 한 번, 한 번, 두 번. 요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나간 데서부터 힙을 나가, 힙. 힙 둘레. 힙이 66이니까 9반. 66이니까 38. 49, 36, 37반. 9반. 9반. 뭐 자기의 허리. 힙 나간 다음에 여유 반인치 정도 나간 다음에. 자, 지금 여기 부분이 어렵다. 어렵죠.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이 끝나요. 자, 여기서부터 4분의 힙이 36인 5면은 9인치 놓고 반인치 만약에 38이면 9반 놓고 반인치 허리는 1인치를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리셔도 되고 만약에 똑바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원하시는 대로 하더라도 뒷부분은 쳐야 된다는 거 뒷부분은 조금다가 자를 때 보여드릴게요. 뒷판 끝나고 앞판 갈게요. 자 앞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앞판을 뒷판에다가 위에 올려놓을 때 밑에 부분 1인치 정도 여유를 놓으시고 그리고 앞에 부분도 냉단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유를 놓고 손으로 문질러 주시고 고정. 자, 그 다음에 허리를 표시하는 거죠. 허리 표시. 자, 허리 표시했고요. 앞중심 표시. 뒷부분에 비치는 부분을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부분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피. 자, 다트도 카피할게요. 다트 하나 잡을게요. 똑같죠? 4분의 반인치 나가고 4분의 1 내려주고
어깨는 앞판은 직선이니까 직선을 긋고 목 부분은 라운드로 카피해 주시고 앞에 그 다음 밑단도 직선으로 가시면 돼요. 밑단도 직선으로 가시고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앞부분 낸단 부분 이렇게 단추를 여미는 낸단 부분 4분의 3 4분의 3 낸단 부분 주시고 똑바로 내린 데서 얘도 1인치 정도 들어가 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4분의 힙 그러면은 9반 야 여기가 중심이에요. 중심서부터 9반 나가고 반인치 복자로 연결 복자로 연결 다트 연결시켜 주시는데 다트를 여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1인치만 한 4분의 3 정도만 짧게 할게요. 여기잖아요. 지금 BP점에서 너무 BP점에 있는 것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BP점 요로 이동한 다음에 다트 1인치 요렇게 다트를 잡아줄게요. 다트 하나만 잡을게요. 자 요렇게 놓은 다음에 암홀자로 여기 4분의 1 내린 데랑 이렇게 연결 앞판은 무조건 직각 몸판이 직각이 맞아야 돼요. 1인치까지는 자 그 다음에 연결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앞판도 거의 끝났는데 앞판을 직선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앞부분을 굴리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앞부분을 굴려볼까요? 앞부분을 지금 이 디자인은 지금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직선으로 해 주실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머니 하나 아웃포켓 위치 하나 잡아볼게요. 아웃포켓 위치 하나 잡아볼 건데 기장이 좀 짧아요. 그래서 원래는 주머니 위치가 허리서부터 좀 내려와서 잡을 건데 얘는 기장이 짧기 때문에 허리서부터 잡아야 되겠네요. 자 앞에서부터 2인치 띄고 여기 앞에서 2인치 정도 띄고 5인치 나가고 똑바로 그려주시면서 얘는 6인치짜리로 아웃포켓을 그려볼까요? 자 얘는 5인치 얘는 6인치 정도의 주머니 포켓을 들어가고 조금 더 끝에를 이렇게 굴려서 다시 주머니를 모양을 만들게요. 이렇게 주머니를 아웃포켓이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기장이 좀 짧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장을 좀 더 길게 하면은 원래는 허리선에서부터 조금 1인치든지 내려서 주머니가 기장이 길어지면 내려가시면 돼요. 기장이 얘가 짧다 보니까 허리서부터 이렇게 모양 항상 치수나 이런 것보다도 선 곡이 먼저 예쁜 곡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위치든지 자 목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라운드로 딱 맞는데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좀 파주시면 돼요. 그죠? 목은 뭐 여러분들이 앞판 뒷판 이렇게 파주시면 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패턴이 됐는데 자 소매를 갈 건데 진동을 소매를 가기 전에 진동을 일단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진동을 쫙 봅시다. 쭉 봐서 이렇게 지금 들어보니까 9인치네요. 9인치 앞판이 9인치 뒷판은 자 이렇게 쭉 그려서 9반이 나오네요. 9반 자 진동을 체크했으니까 지금 이제 소매를 뜨러 가겠습니다. 자 소매를 접어주시고 소매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자켓이라고 크게 틀리지 않아요. 반을 접어주신 다음에 자 소매통을 넣을 건데 소매통이 조금 66 사이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 소매통을 잰 다음에 2인치 정도 여유를 주시면 맞는 스타일 4인치를 주면은 루즈한 스타일 6인치 정도면은 박스핏으로 큰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디자인은 조금 그래도 슬립하게끔 맞아야 되니까 한 제가 보기에는 66이다 보니까 한 13반 정도 그러니까 11에서 8 둘러가 한 11에서 11반 나온다고 가정하고 2인치 정도 주니까 한 13반으로 소매통을 놓을게요. 자 위에서부터 한 9인치 정도 떨어진 위치에다가 선을 하나 직각으로 맞춰서 선을 그려주시고 그 선에다가 13반을 놓을 거니까 6 4, 3
13반을 딱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앞진동이 9인치죠. 앞진동이 9인치. 자,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데 9인치를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랑 연결. 자, 얘가 앞진동이에요. 앞진동. 꼭 이거 나중엔 이쪽은 뒷판이 되지만 앞진동. 자, 2반. 여기 있는데 2반이에요. 2반. 여기 1반. 1반. 연결. 제가 이 소매 통에 따라 3인치 놓을 수도 있고 2인치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양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소매 모양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9인치 체크해 볼까요? 자, 9인치가 여기까지 오네요. 여기까지 와야지 정상이에요. 딱 맞으면 안 돼요. 반인치에서 많게 4분의 3까지 차이가 나야 돼요. 홈 줄이기, 여기에 홈 줄이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소매 통을 끝에 부분에서 약간 약간 넓어지는 것 같아서, 22 반을 놓고, 소매를 그려주시고, 소매 통을 한 11인치 정도, 약간 한 10반 정도 놓을게요. 10반. 그러니까, 손목 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목을 재본 다음에, 한, 손목 같은 경우는 한 3인치 정도 여유, 좀 맞는 스타일이다. 그럼 내가 손목 들을 때 한 7인치다 그러면 10인치 정도. 뭐 약간 10인치, 10반, 뭐 이런 정도로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반을, 5, 4, 1에서 10반을 놓고, 소매통을 이렇게 그리고, 직선보다는 좀 맞는 스타일이니까, 박스일 땐 직선으로 가도 되는데, 살짝 곡을 줄게요. 4분의 1 정도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선을 이렇게 곡으로, 이렇게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매가 거의 끝나가죠. 이제 두 개를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펼친 다음에, 자, 지금 패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패턴을 뜨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대로 이렇게 뜬, 이쪽은 살려주고 이쪽은 쳐주고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옷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정석대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배를 굴려주고 앞으로 쉬게 하고 이거 나중에 지금 막 그렇게 막 두 장 소매 앞에 소매 모양 만들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 저 립밤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소매가 모양이 전체적인 모양이 예쁘게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출력이 올라갈 때 내 체형에 맞춰서 소매 팔이 약간 휘어졌으니까 그렇게도 뜰 수 있는 건 그 다음 문제죠. 지금은 옷을 딱 나왔을 때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고 입었을 때 예쁜 옷이면 됩니다. 자, 왜 저렇게 떠? 저게 원래 아닌데, 아닌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재와 일본 교재, 프랑스 교재까지 다 살펴보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날림으로 가르쳐 드리는 것 같지만 쉽게끔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또 정석적으로 가르쳐 드릴 때가 있겠죠. 지금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앞부분, 여기서부터 1반 표시. 요 선서부터 1반, 여기가 1반 표시. 여기 부분은, 여기도 1반 표시. 자, 이렇게 갖다가 대세요.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딱 맞추세요. 그것도 이렇게 펴져야 되겠죠. 계속 반복하잖아요. 앞판은 소매랑 여기가 무조건 여기가 맞아야지. 여기가 남으면 불편해요. 여기가 땡겨서. 무조건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자로 다시 여기랑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커팅. 이쪽이 앞판이에요. 앞판. 이게 뒷판이에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다시 소매 진동하고 여기 진동하고 맞춰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았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추면 되겠죠. 여기까지에 여기까지. 자, 뒷판은 9반이래요. 자, 9반 위치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딱 놓고 9반. 9반이니까 여기가 되네, 여기가. 자,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한 4분의 3 정도. 얘는 좀 더 홈주림으로 이렇게 소매가 달 거예요. 이렇게 옷담수를 박아서 살짝 당겨서 그래야지만 소매가 앞에가 이렇게 예쁘게 돼요. 자켓은. 패드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앞에가 셔츠처럼 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지게끔 해서 이렇게 홈주림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깨는 여기와 여기 6대 4로 해서 이쪽이 6, 이쪽이 3 정도, 앞쪽이 3, 4 정도로 해서 6대 4로 낮지 않아. 이게 어깨랑 만나는 점이에요. 여기를 5대 5가 아니라 6대, 여기가 좀 더 넓고 여기가 조금 적게끔 눈으로 체크해서 6대 4 정도로 체크를 해서 여기 어깨 날치, 이건 앞에 표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주머니 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끝낼게요. 주머니 모양이 5인치, 6인치니까 얘도 이렇게 반을 딱 접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인치. 6인치. 자, 그 다음에 5인치니까 2반. 반 접었으니까 2반. 2반. 이렇게 해서 주머니 모양 그려주시고요. 자, 끝부분을 이렇게 살짝 굴려야 되니까 끝부분을 여기도 이렇게 살짝 굴릴게요. 자, 얘가 주머니가 되겠네요. 이렇게 주머니가 달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앞판, 뒷판 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켓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거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 썼고요. 마지막으로 예, 나치 표시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패턴까지 완성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내일은 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